카스던전 한번 무려 더 입장권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1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퀘스트고요. 슈사이어 어른나비 절벽 마지막 던전이죠. 요 보시면 요 위치 한 20분 10분마다 이제 그 반복 퀘스트가 업데이트 되고요. 공맹이라는 퀘스트고 10분에서 15분마다 될 거예요. 요 보시면 중앙에 보시면 요 보스 있죠. 아 얘 말고 얘 말고 띠삥 망념무 얘가 중요해. 얘. 얘를 잡아가지고요. 뭐 하는 김에 퀘스트 깨는 게 낫죠 다. 삐삐 망년보 오늘 잡으시면 퀘스트 아이템이 드랍이 되고요. 그다음부터 퀘스트가 시작될 수 있어요. 사람들 이거 잡으러 많이 왔죠? 지금 잡혔죠? 그러면 제가 벌써 잡아가지고 드랍이 핏빙 망령의 기억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. 일단 저 사람 퀘스트 깨는 거 좀 도와주고 1분 만에 깨야니까 일단 퀘스트는 깨는 게 좋죠. 1분 17 삐삐만년 모으면 이제 퀘스트 모으기 잡으셔야 해요. 또 이런 이제 돌발 퀘스트 같은 경우는 깰 때마다 그 인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뭐 좀 해주신 게 좋아요. 인장 모으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? 227 인장 인장은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아이템 파밍을 인장을 가지고 아이템을 살 수 있기 때문에. 자 퀘스트 시작해 볼게요. 수라 역병에게 약을 먹이기. 역병의 장애인가? 역병의 장애 종의 치크 이거 맞나? 슈시아이요 통치. 퀘스트 이름이 뭐지 방금? 대한 조각상 잠시만 퀘스트 이름이 뭐 이건 맞나? 퀘스트 7개 꽉 차있어 그런가? 여기 있네. 떠드는 기억이네. 여기 떠드는 기억. 흐름나비 절벽 잿빛 늑대단 임신. 어허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보상 그 퀘스트네. 나중 되면 이제 그 1킬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건물 먹은 다음에 퀘스트 활성화 시키고요. 잿빛 늑대단에게 핏빛 방년 모은 블라블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 스미마셍. 그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.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 비석으로 가래.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 나 지원한 적 없어 임마. 저기 있네. 아이고 우리 귀여운 거북이. 거북이 이 정도 크게 되려면 천년은 살아야겠지 아마. 비석으로 가는구나. 공허해. 아 얘구나. 너겐 특별히 비석을 보게. 비석의 내용은 희망의 숨길 창소로 찾아 아크라시아를 헤맬고 와 오래부터 대우게 블라블라블라블라. 설마 보시면 이제 그 친절 증감을요? 떠도는 기억
떠드는 기업 완료. 그러면 에포나 에포네울에 이건가? 고블린.. 어? 고블린 금화가 여기 있었구나. 아 요, 이건가 보다. 얼어붙은 기억. 카우스 던전 1회 입장권 보이죠? 1회 입장권 얼어붙은 기억. 에포나 퀘스트 밑에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에포나 퀘스트라고 1캐 1캐하고 주간캐를 주는 퀘스트가 있거든요. 매일같이 깰 수 있어요. 매일같이 6시 초기화 되기 때문에 100마리 잡기는 뭐 한 10분 20분이면 아니다 한 10분이면 되지 않으려나? 매일같이 그 카우스 던전 입장권 한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로 깨셔야 해요. 망령들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아무나 다 잡으면 되는 거네. 빈마리 잡기 이거는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. 예. 카스터 전 같은 경우는 예. 기본적으로 그 템이 없는 분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템을 맞추기 시작하는 이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예. 일반 던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몹이 좀 많은 편이 아니에요. 몹이 별로 없어요. 어? 아 뷰포인트가 여기 있었구나. 이렇게 이 게임 보면 제작진들이 이렇게 숨겨진 요소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솔직히 그 돌발 퀘스트라 가지고요. 예, 솔직히 잘 모르지. 그리고 돌발 퀘스트를 특정 돌발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에포나 퀘스트가 추가돼가지고 1캐로 이제 하루 1캐로 추가돼가지고 이제 특별한 보자 사항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퀘스트도 아마 좀 있을 거야.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닐까. 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을 거야. 아직 유저들이 모를 뿐이지.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. 숨겨진 녀석. 예. 탐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. 정말 잡기는 꽤 걸리네. 오오 죽겠다. 머리는 좀 아파. 야 이제 50마리 잡았다 씨. 60마리 이게 리젠도 빠르고 몹도 많고 여기가 딱 좋은 거 아니야. 어그로 끌어주고 전신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이게 제일 편하겠다. 이제 변신할게. 레이저 슝 레이저 근데 이도 이게 하면 들어간 게 너무 느려가지고.
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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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
오, 야, 죽겠다. 뻥뻥뻥뻥. 고각자 알케와 대화? 잡으면 되는게 아니고 또 NPC와 대화도 해야하네.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 네, 예, 예. 카우스트 한 잔 플러스 1 입장권. 아, 근데 이거 아이템을 먹어야 하는구나. 증가시킨 헬스는 다음 갱신 중이어야 되면 초기화 됩니다. 오, 놀래라. 오, 아크리시움이 나와? 오, 죄수. 이런 죄수가. 땡큐. 이렇게. 꼭 이거 깨시길 바랄게요. 이거 완전 필수예요. 예. 카스 던전 입장권은요, 엄청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, 필수이기 때문에 꼭 매일같이 깨시길 바랄게요. 근데 슈샤이 하면, 예, 배 타고 가니까 좀 귀찮겠다.